신났네. 이게 진영인데 오늘? 아, 이게 진영이. 아, 진실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. 이게 진영의 실천이다. 왜요? 맞아야 돼.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죠. 들어오고 있다, 들어오고 있다. 저희 첫 산호 끝냈습니다. 와. 진짜 오랜만에 KBS에 왔네요. KBS. 구경방송. 한국방송. 비슷한 떠돌 아니야? 구경방송 뭐라고? 무슨 방송이었나요? 아무튼 저희가 컴백을 했습니다. 이 대기실도 정말 오랜만이에요. 맞아요. 3년 그거 했다 왔었어. 온때가 맞아. 그 신동 형님이랑 명만. 아니 근데 여기 안 섰잖아. 여기 안 섰나? 응. 우리 저기 있었잖아. 저기 분장실. 우리 그때 아무튼 여기 한번 왔었어. 아 그래? 그 연말 쇼 한번 했을 때. 아 이제 왔었다고 하지. 신동 형 선배가 여기 있었고. BTS 쇼 했을 때. 우리가 저 건너편 썼었던 거. 맞아. 형 온 다음에 하나 있지 않았나? 그 라고는 안 했잖아. 다이너마이트 말 라고 안 했죠. 오늘 되게 열심히 안 살았구나. 형 했어요 혼자 먹어서. 우리 라고 한 번 마음 아깝게 했지. 안 했어. 오늘 왜 한 거 같지? 아 그래. 그게 엄청 많이 했죠. 온라인 코스에서 라이가 해봐. 여러분 다 강구상서도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. 다만 한국에서 함성 들으니까 좀 기분이. 너무 좋아. 이런 거 스타일. 가까우니까 마이크에 이게 다 타고 들어오니까 막. 춤을 안 췄는데요? 이거 진짜 말을. 아니,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노는 적이 없었으니까. 약간 살맛이 났어요. 그쵸, 맞아. 아, 왜 이러냐, 진짜. 나무야.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. 그걸로 좋았어요. 지금 뭐라 하지? 썸네일로 좋았습니다. 아니, 근데 나와봐요. 딱 이것만 공짜로 친다고. 나와봐요. 아,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. 되게 가까이서 뭔가 되게 하면은 소수의 인원으로 하면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수준. 차라리 5만 명은 이게 안 보이니까 뭔가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빨간 벽해진 느낌이었어요. 근데 여러분 봤던 아미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아미분들 새로 절반 이상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도 약간 처음 보는 느낌으로 해서 저희도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약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.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네. 우리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대단하죠. 아, 그렇네요. 보신 분들이 많아서 못 봤잖아요. 모르잖아요.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. 뮤직뱅크가 네. 굉장히 떨렸고 네. 뜨거웠고 네. 수줍했다. 2년 반 전이랑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. 여기 진짜 대기실 우리만 똑같이 생겼어. 그러니까 이게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은 까먹는 것 같아요 사람이.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런 것도 느끼니까 좋지 않은데. 너무 좋았어. 너무. 뮤지 뱅. 전 안 받았죠. 조금만 기다려. 아니 나쁜 놈이네. 솔직히 조금만은 못 참지. 조금만 기다렸죠. 저는 다른 방송국에서 누가 조금만 바로 기다려. 아니 연예인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조금만 바로 기다려 튀어나와요. 조금 아이돌들은 해줘. 아미 여러분 어떠셨어요? 뭐라고요? 아미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? 그 방송에도 다 나오고 오신 한 3,400분은 여기 계실 때 오신 3,400분과 지금 못 오신 430만 명 아이분들 많네. 괜히가 크네요. 430만 명. 그냥 만 명이 있다. 일주일만 버텨주세요. 진짜 예쁘게 잘 나왔고. 우리 앨범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동가. 맞아. 아 그죠 맞다. 뮤비도 나왔고. 와 근데 나 뮤비 보니까 약간 뭉클하더라. 그래. 근데 우리의 역사가 담긴. 나 그래서 역사가 순차적으로 오늘 그 데뷔 뮤비부터 쫙 봤어요. 나 1년에 한 번씩 해. 네. 아 그래? 넘어드리면 나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 가끔 볼 수 있어. 감정적이고 우울한 날 네. 그럴 때가 있어 나는. 아니 그리고 그래. 그거 볼 때마다 우리 노래도 많이 듣는단 말이야. 이해 못하는 게 엄청 그 아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위로가 되는구나. 근데 진짜 제 친구들 진짜 일반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저한테 아 니네 노래 약간 찡한 게 있대요. 네 진짜로. 찐한 게 있네. 찐하네. 근데 그 찐만 못 알아들어. 오늘 관심 많이 받네. 오늘 형이 주인공이야. 되게 신경 쓰이네 오늘. 감사합니다. 자제할게요.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
네. 또 활동 오늘 시작으로 또 두 분 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대형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. 뭐지? 대형 콘텐츠 이거 이런 거 없나? 벌써 나온 거 아니 대빈아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해. 뭔지 모르겠는데 뭐요? 아니 얘 불안해. 얘 형이 아까 나왔어? 아니 나왔어요. 나는?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아니 나왔어요. 안 나왔어요. 야 아니 진짜 뭐야?